1차 세계대전 하다 말았죠, 저번 시간에. 그죠? 전쟁이, 그죠? 동맹국이 항복했어요. 독일이 들어있는 편이, 그지? 항복을 했어요. 그죠?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가 항복을 했어요. 그죠? 총력전을 펼쳤어요. 뭐다 걸고 하는 거죠. 참호전을 펼쳤어요. 참호 파고서 했어요. 침묵이, 독가스 같은 것도 사용했어요. 잠수함 같은 거로. 그래서 피해 규모가 확대돼서, 그죠? 1300만 명이, 그지? 죽었어요. 민간인만. 어마어마하죠. 자, 베르사유 체제 보도록 하죠. 베르사유 체제. 자, 파리 강화 회의를 해요. 1919, 그죠? 1919년에. 미영프가 주도했어요. 미영프. 파리 강화회의는 윌슨의 14개조 원칙을 채택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리 문제, 그죠?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게, 그죠? 파리 강화회의예요. 유럽의 영토 문제,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 문제, 그죠?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 그죠? 유럽의 땅 문제, 어디? 이게 패전국들이죠, 얘네가. 윌슨 보도록 하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의 평화 원칙이에요. 민족 자결주의, 이게 여기 들어갔네요. 국제연맹 만들자라는 거. 비밀 외교 금지, 공평한 식민지 재조정, 이거를 했어요. 이런 게 들어가 베르사유 체제 자료 4번에도 있네요. 베르사유 조약. 독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베르사유 명령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조약이 아니라. 승전국이 패전국의 해외 식민지와 각종 이권을 먹어요. 패전국의 식민지도 먹어요. 그 다음에 각종 이권도 차지해요. 그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죠? 성격은 뭐예요?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하고요. 패전국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 뺏어 먹는 거야. 그지? 이건 오늘날 평화 시대가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돈 되는 거 절대 양보 안 해. 돈 먹으려고 그러고. 베르사유 체제 보도록 하죠. 독일은 해외에서 얻은 모든 식민지를 연합국의 주요 국가한테 넘겨요. 독일의 영토 일부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가 독일의 영토를 먹습니다. 독일은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요. 독일의 육군은 10만 명 이하로 줄이고요. 이딴 것도 보유할 수 없고요. 이 금액을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알자스 지방, 로렌 지방을 잃었어요. 땅을 뺏긴 거예요. 해외 식민지 대부분을 상실했어요. 또한 군대의 보유가 제한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승전국들은 패전국과 조약을 맺어 패전국의 해외 식민지, 그죠? 패전국의 해외 식민지랑 각종 이권을 차지해요. 이러한 승전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래요. 새로운 국제 질서야. 이 나라들이 이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아까 미영프, 그지? 아직까지 최고로 잘 살잖아요, 그죠? 평화를 위한 노력 볼게요. 국제연맹을 만들어요. 임의로 회원국 탈퇴가 가능해요. 침략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만 할수 있어. 어디? 국제연맹은 뭐만 할수 있다고? 침략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만 한다, 이거야.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목적으로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은 불참했어요.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제재가 없어요. 국제연맹은. 기타, 군비 축소 회의, 워싱턴 회의라고 해나 하네요. 1921년에 열려서 중국에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어요. 열강 간의 해군력 축소에 합의했대요. 워싱턴 회의에서는. 뭐라고? 중국의 주권 존중과 영토도 보존해 주는 걸 약속하고 해군력을 축소하자라는 거예요. 국제연맹. 부전조약, 켈로그 부리앙 조약을 체결했대요. 이거 뭐 찾아볼 의미가 있을까? 얘도 한번 잠시만요. 여기 고등국가였나? 켈로그 부리앙 조약 볼게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국제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한 조약이에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분쟁이 있을 때, 응? 그 정도로만 켈로그 부리앙 조약 써볼까? 우리 쓸까? 뭐라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 국가들끼리 맺은 조약이에요. 왜 맺었어? 국제 분쟁을 국제 분쟁이 일어나면 뭐로 하자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 보자고. 그죠? 싸우지 말고. 그런 조약이야. 저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세요. 저것도 대단히 자세한 거예요. 저 정도만 하고. 여러, 여기에는 로카르노 조약 이런 것도 있네요. 민주주의 확산, 민주공화국의 수립, 신생 독립국,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했대요.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어디가? 폴란드, 체코, 유고 등, 그죠?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민주공화정을 수립합니다. 민주공화정. 어디가? 여기가 지금 패전국들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그죠?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그죠? 하이픈 쓰고 헝가리였죠. 오스트리아. 민주주의 발전.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완화됐어요. 그래도 참정권이 많이 된 거야. 보통 선거도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거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일본의 성장, 베르사유 체제 수립 주도했어요. 미국이. 그죠? 유럽의 상품을 수출해서 이익을 확보했어요. 전후 세계를 주도했어요. 전쟁 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를 주도했어요.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일본은. 아까 연합국에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여기 들어갔어요. 국제적 위상이 강화돼 있고요.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의 이권,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일본이. 대단하죠? 그돈 챙겨가지고 2차 세계대전 한 건가 보죠?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자료 될 것도
자료 1번 볼게요. 19세기 후반에 독일은 프랑스를 고립시켰어요. 프랑스. 고립시키기 위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독일이 옆에 있는 거잖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동맹을 맺었어요. 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독일의 팽창 위협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삼국 협상을 맺었어요. 한편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발칸반도에서는 여기가 발칸반도야. 러시아 세르비아가 중심이 된 범슬라브주의 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중심이 된 범게르만주의가 충돌을 하게 됐죠.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그죠? 요거였어요. 어떻게 잘 봤어요? 여기가 구두 옆에 대충 그죠? 구두 옆에 대충 발칸반도 세계지도 어디 갔어? 그죠? 요 반도를 그죠? 요기를 발칸반도라고 그래요. 반도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자료 2번. 사라예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죠. 독일도 러시아에게 그죠?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죠?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불가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이 그죠? 가담하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본, 중국이 연합국에 들어왔어요. 또한 유럽 열강의 식민지인까지 동원되면서 그저 뭐요? 전쟁의 범위는 점차 확대됐대요. 자, 총력전이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이렇게 공장에 가서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어요.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뭐요? 총력전 양상이다. 어떻게?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참전한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기, 식량, 기계, 옷 등을 생산하는 데 동원됐으며, 특히 전쟁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일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어요. 나중에 전후에 전쟁 후에 여성의 참전권 확대에 영향을 주었어요. 여자들이 전쟁 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대단하죠? 또 하나 하던 거 그림이 좀 있네요. 참호의 몸을 숨긴 군인들이에요. 여기 참호. 저 여기다가 고기 딱 내밀면은 총알이 막 날라오겠지, 그지? 맞아? 고지전 막 이런 거 하는 때 많이 봤잖아. 이렇게 생긴 참호도 있고 제대로 된 방공호 형식으로 된 참호도 있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폭탄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좀 안전해요, 많이 평지에서 싸우는 거보다는. 그리고 뭐 굴도 많고 막 그러겠지.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 전개됨에 따라서 장기화되고 소모전으로 이루어져요. 참호전. 저 멀리에 둘다 여기에 참호 파고 상대편은 저 멀리에다 또 파겠지? 그래서 한 빵빵 쏘는 거요. 그럼 이쪽에서도 빵빵 쏘고 장기전이 돼요. 장기화돼요. 소모전으로 이루어져요. 각국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요.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고 탱크, 독가스, 잠수함, 신무기를 사용했어요.
참호, 적의 총포탄에 의한 피해를 막고 전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만든 도랑을 참호라고 그러네요. 원래는 탱크예요. 1차 세계대전 때의 탱크예요. 그죠? 참 희한하게 생겼죠. 2차 세계대전 때의 탱크랑은 좀 초기형의 탱크예요. 1차 세계대전은. 이거 재밌네요. 영국이 돈을 많이 썼네. 전쟁 비용을. 독일이 일단 많이, 러시아도 많이 죽었네. 프랑스. 다 많이 죽었다. 미국은 거의 안 죽었어. 민간인 희생자, 우리 내공인은 아까 뭐라고 1300명이, 13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지?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